안녕하세요. 디엔 임원선 기자입니다. 이곳은요, 으름. 으름. 가을에 보면요, 뭐냐고요? 바나나 같이, 약간 작은 바나나 같이 열매가 달리고 있는 것이지, 으름. 지금 꽃순이 한참 피고 있네요. 아주 향기도 좋네요. 으름, 으름 꽃. 보세요, 으름. 잘 보셨어요? 향기가 좋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비타민C라고 하면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 거지요. 아주 비타민C 쪽으로 아주 효능이 좋다고 잎사귀네요. 멈출래요. 여기 대단히 크기 많이 있네요. 덩굴이 쫙 올라가 있어요. 이것이 다 얼음.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 그 효능을 갖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으시려면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특징과 효능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특히 부작용 관련해서는 꼭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약용으로 쓰실 때는 모든 것이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약용으로 활용하셔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지요. 꼭 효능에 대해서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서 약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용구이 상당하게 나무 따라서 올라갔네요. 어마어마하네요, 나무요. 향기조가 필 뿐입니다. 아주 향기롭네요. 또그 으림이요, 익기 전에 효소를 담아서도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효소를 담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징과 효능에 대해서 상세히 알으시려면요, 아래 사항에 있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읽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예, OTN 임원선 기자였습니다.